뭐 하세요, 엄마? 줄제가 어딨더라? 재볼 게 좀 있어가지고. 여기요. 땡큐. 루나야, 술 한잔 하자. 나와. 어릴 때부터 참 손이 안 가는 애였어, 너는. 그래서 엄마가 참 고마워. 니나 발레 시키고 판타지아 충성하느라 돌봐주지도 못했는데. 불만 가진 적 없어요. 엄마가 일하시는 거 멋있고 좋았어요. 집에 친구 한번 데려온 적도 없고 매일 니나 머리만 따주면서 놀았잖니. 엄마 대신에 돌보느라. 저 딴 애들한테는 관심 없었어요. 니나가 워낙 예뻐서 꾸며주기 좋았는데요, 뭐.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? 왜 안 하던 말씀을 하셔? 너니? 연서를 죽이려고 한 게. 엄마? 아니. 너도 부쩍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아서. 루나야, 너는 좋은 것만 보고 깨끗한 데만 가고 그래. 다른 건 다 엄마가 할게. 저 아시잖아요. 지저분한 거, 딱 싫어하는 거. 안 돼! 구름 위에 살자고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!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날 배에서 박 실장 시켜서 약 탔잖아. 조용히 해. 그거 박 실장이 다 엎어먹여서 먹이지도 못했어. 그럼 조비서는 박 실장한테서 다 들었어. 조비서 사고 났던 차 브레이크 끊어져 있었던 거. 그럼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거야? 조비서는 연설 죽이려고? 당신 아니야? 사과 좀 더 깎을까요?